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국사랑입니다. 꽃을 감상하셔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꽃 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요. 오늘이 6월 21일 금요일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여기 앞에서 보이는 애는 부겐빌레아. 부겐빌레아. 보시면 꽃 색깔이 진한 홍자색이죠? 속에 보면 하얀 수술도 있고, 얘는 올해는 꽃이 좀 늦게 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중순경부터 폈거든요. 4월 중순경부터 펴가지고 거의 11월 중순까지 폈었어요. 이번에는 겨울하고 봄에 비가 많이 와서인지 꽃들이 한달 정도는 다 늦게 피더라고요. 얘는 고양이 남미. 관목 식물이고, 붕꽃과 덩쿨 식물. 꽃말은 열정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꽃에 대해서만 우리 집에 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진짜 꽃말처럼 정말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펴요. 지금 이쪽에 나무가 이게 두 그루가 이렇게 커진 거고요. 밖에 요거는 이제 뒤뜰이고 앞에 작년에 여섯 그루 또 사다 심었어요.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꽃들도 풍성해지면 밖에는 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것도 바이잔틴. 얘도 지금 꽃대 올리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이쪽에 꽃핀 애들 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보여드리려고. 얘는 그랍토베리아 프란체스카. 그랍토베리아 프란체스카.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으로 오더해서 실내 그새 꽃 폈어요. 에케베리아 블루미니마. 블루미니아 미니마하고 얘는 꽃 피진 않았는데 옆에 에케베리아 피치 후리데. 피치 후라이드. 한국에서는 피치 후라이드라고 하더라고요. 블루미니마가 이렇게 꽃폈어요. 이렇게 귀엽죠? 얘들 얼굴이 작으니까 꽃도 조그맣게 피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홈디퍼에서 사네. 얘도 블루미니마. 몸이 조금 크다고 꽃도 크네. 얘는 꽃이 얘가 더 예쁘네요. 얘는 주황색 꽃에다가 가장자리가 노랗게 물들었네요. 지금 아침 일찍이라서 활짝 피진 않았어요. 그리고 에케베리아 빈힐 레볼루션. 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논노일 닮았죠? 한쪽 부모가 논노일이래요. 한국에서는 턱시파르로 유통하더라고요. 이게 멕시코 툭수판이라는 지명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따온 이름을 툭수판이란 지역 이름을 따서 한국에서는 턱시판으로 유통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영어 이름은 에케베리아 피니힐 레볼루션. 제가 살때 이렇게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꽃도 풍성하게 상당히 이쁘게 오랫동안 펴요.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소엽이 이렇게 애들의 몸이 크다 보니까 소엽도 엄청 튼실하고 크게 커요. 이 소엽을 따가지고 입꼬지하면 엄청 잘 돼요. 저는 본래 이렇게 큰 잎을 이렇게 몸 자체에서 잘안 건드리고 애들이 꽃대를 워낙 잘 올리기 때문에 거의 다 소엽으로 입꼬지를 해요. 이쪽 같은 경우도 얘 지금 소엽으로 지금 입꼬지한 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저번에 막 42도까지 올라갔을 때 완전 할머니처럼 주저앉았었는데 물 주고 그늘에 놨더니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커졌어요. 막 흙깨리도 엄청 커지고 얘는 꽃대까지 이렇게 올리고 지금 얘 자구에 얘 자구 아직 애기라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죠. 무조건 몸만 커져가지고 얘도 그렇고 얘도 애들 이렇게 커졌어요. 여기 보면 나밀라떼도 진정 커졌죠. 요거 보셔요. 얼마나 꽃대를 예쁘게 올렸는가. 얘가 엄마예요, 엄마. 어미. 제가 어저께 아침에 촬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촬영하려고 이쪽에다 쭉 갖다 놨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빨리 나가자고 그래가지고서, 여기다 놓고 그냥 갔더니, 얘가 살짝 뒹굴어가지고, 여기 보니 흙도 다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이 꽃이 여기 수영장에 반은 잠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와서 물에 닦아줬어요. 이렇게 꽃대 보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 이렇게 이렇잖아요. 요게 한 시간 같이 피면서 아주 늦가을까지 펴요. 작년에도 제가 10월 말경인가 11월가 촬영해서 올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잎꽂이로 번식한 애가 얘 훨씬 크죠? 쌍두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얘도 에케베리아인데 가을 되면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요. 요즘 물이 많이 빠진 상태랍니다. 꽃 색깔도 상당히 예쁘고 풍성하게 꽃피고 오랫동안 피고. 그리고 얘도 에케베리아 바이잔틴 하이브리드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어요. 얘도 잎꽂이 얘는 잎꽂이가 아니네. 엄마 몸에서 모구에서 뛰어가지고 삽목한 애네.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가지고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더스티 로즈, 에케베리아 더스티 로즈도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어요. 얘는 입장을 보시면 지금 물이 다 빠진 상태고 입장이 넓어요. 넓어가지고 바이올렛 톤이에요, 바이올렛 톤. 그리고 하얀 분이 뽀송뽀송하고 자구도 많이 생기고 잎꽂이도 잘 되고 제가 에케베리아 더스티 로즈는 잎꽂이 한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얘도 꽃 계속 피는 애. 아. 새드베리아 하이브리드. 얘는 겨울에도 꽃대가 올라와요. 여기 겨울에 그렇게 아주 춥지 않으니까. 저 기온만 맞으면 계속 1년 내내 피더라고요. 이것도 에키베리아 SPP. 색깔도 그렇고 양로하고 좀 비슷해요. 아주 꽃이 수려하게 올라왔죠, 꽃대가. 너무 예뻐요. 얘도. 파키피툼 SPP. 얘는 몸 색깔이 약간 분홍빛도 있고, 블루톤도 있고, 색깔이 여러 톤이에요. 너무 예뻐요. 직접 보면 더 예뻐요.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지금 아침 일찍이라. 예. 라일락. 제가 라일락 이게 지금 2년 묵은둥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산 거니까. 또 얘는 여기 작은 화분에다 처음부터 심어져서 그런지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그냥 꽃대만 작년에도 꽃피고 올해 꽃피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입장을 떼가지고 입꽂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몸이 별로 이렇게 칠하게 자라질 않아요. 이렇게 옆에 보셔요. 얘에서 띄어가지고 입꽂이 하나는 얘는 이렇게 커요. 엄청 커요. 얘도 지금 꽃대 올리고 있죠? 여기에 달린 소잎으로 입꽂이를 해야지 이 몸에서 자꾸 띄어서 입꽂이를 하면 이렇게 몸이 모체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거의 다 소잎, 요런 소잎 띄어가지고 입꽂이를 한답니다. 지금 이렇게 덤성성 떨어진 데 있잖아요. 제가 이미 몇개 띄어가지고 다 입꽂이 저쪽에다 다 많이 해놨어요. 이것도 에케베리아 알레그로. 알레그로. 이것도 엄청 풍성하게 올리고 있죠. 꽃도 주황색에다가 속에 노래가지고 참 예뻐요. 몸 색깔은 제가 처음 사올 때부터 아직 물들은 거못 봤어요. 블루블루하네요, 그냥. 서브세실이에요, 얘는. 여기 조그만 얼굴 하나 사왔던 건데, 이제 이렇게 아가들까지 달아가지고 예쁘죠? 이렇게 꽃대도 올리고 작년에도 꽃 계속 폈었어요. 저는 꽃이 거의 사그라질 때까지 꽃대는 잘안 잘라줘요. 제가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감상하려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계속 꽃도 몇 개월 동안 봐도 뭐 자구도 많이 생기고 아가들도 많이 생기고 잘 자라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세드베리아 블루 엘프 이렇게 우리 집에 꽃대 블루 엘프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다 꽃대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 이쪽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얘는 몇번 보여줬죠? 오랫동안, 엄청 오랫동안 꽃피고 있죠? 요 안에 보셔요. 아가들 엄청 많이 생기고 있죠? 이게 꽃피고 나면 애들이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아요. 제가 이쪽에 있는 애들 너무 늘어져가지고 좀 잘라줬어요. 꽃대 잘라줄 때 요 정도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얘들이 너무 바짝 잘라주니까 이게 잘못하면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비가 물이 들어간다든가 뭐 비를 맞는다든가 했을 때 그게 그 꽃대가 좀 상해가지고 병이 걸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게 그거 이거예요. 어디냐? 알레그로 알레. 예. 작년에 꽃대를 바짝 잘라줘가지고선 그걸 안 떼내가지고 겨울에 비 맞으니까 거기가 살짝 물러가지고 제가 다시 저큰 화물에 심어져 있던 건데 캐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렸어요.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꽃대를 좀 길게 이렇게 길게 좀 잘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꽃이 라졌을 때 그때 꽃대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안 하니까 그 사이에서 막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은 그 물이 안 말라가지고 그 사이에서 안 말라가지고 입장에 그쪽 병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이쪽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얘들도 여기 입장들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입꽂이 안 쳤어요. 저쪽에. 지금 입꽂이 한 지가 지금 한 2주 좀 넘었나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잎에서 자구가 다 올라오고 뿌리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잎꽂이 아가들은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얘가 에케베리아 스파우스 올리버. 얘가 지금 물이 빠졌는데요. 물들면 상당히 예뻐요. 몸도 짱짱하고, 이렇게 목대도 길게, 수영도 예쁘게 자란답니다. 아, 이거 보여준 김에 이쪽도 보여줄까? 이렇게. 제가 여기서 다 잘라가지고 다른 데다 삽목하고 그러는데요. 이쪽에 하나, 둘, 세 개, 이쪽에 지금 타닥타닥 있는 애들 있죠? 작년 12월 달에 제가 여기서 커팅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 애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자구가 이렇게 타닥타닥 나와가지고 이렇게 빡빡해진 거예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겨울 내내 비 맞아도 저는 이거 아직도 2년 넘게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옮겨본 적이 없어요. 1년 365일 딱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는데 겨울에 물 먹어도 잘 자라고 키우기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온만 맞으면 이른 봄부터 계속 꽃대를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엄청 오랫동안, 몇달 동안 피고. 그리고 얘는 피코키인가? 피코키. 예, 피코키, 양로 피코키. 얘도 지금 꽃대 올리고 있어요. 얘도 몸에 하얀 분이 있어요. 하얀 분이 있고, 지금 자라느냐고, 몸이 그냥 딱그 색깔이에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우리 집에 올 때는 제가 항상 다육이 사올 때는 아주 작은 거, 제일 저렴한 거, 제일 작은 거 사오거든요. 근데 한두 달? 두달 남짓 두달 정도 지나면 애들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얘는 코틀레던 와이스프릿. 꽃대 엄청 많이 올리고 있죠? 보세요. 이 코틀레던 속들이 꽃들이 상당히 예뻐요. 지금 아침 일찍이라서 얘는 꽃대를 잘라주면 안 돼요. 가을까지 그냥 8월, 9월 그때까지 계속 그냥 놔두면 속에서 씨앗이 여물어가지고 씨앗 받아가지고 심으면 아주 다 나요, 다. 제가 작년에 심어가지고 자라는 애들이 저쪽에 있어요. 꽃대도 진짜 울망주렁 많이들 달고 있죠? 제가 햇빛에 얼비쳐가지고 꽃이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종 모양으로 꽃이 펴가지고 밑을 향해서 이렇게 돌다 밑을 향 땅을 보고 있어요. 애들이 꽃을 아무래도 꽃이 무거우니까.
그래도 겨울에 이렇게 들여놓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비를 맞히고,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제가 비닐로 씌워줬거든요. 씌워줬는데, 이 비닐 위에 단 여기 부분이 살짝 이렇게 물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아물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겨울에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뭐. 그냥 요리한 거 키우는 거예요. 이걸 뭐다 안으로 다 들여놓을 수도 없고, 저는 집안에서는 잘꽃안 키워요. 알로에 가지고 거미줄을 잔뜩 쳤네. 얘 이름은 알로에 골드투스 알로에 노빌리스. 알로에 노빌리스. 멋있죠?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노란색하고 푸른색하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아주 이 가시가 엄청 날카로워요. 애들이 계속 햇빛 보고 밖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몸 입장들이 엄청 단단해요. 우리 집 다육이들 만져보면 물렁거리는 애들이 없어요. 에케베리아도 그렇고 다 단단해요. 얘는 플라티필라 렉스. 렉스도 이렇게 꽃이 폈어요. 이렇게. 예쁘죠? 얘는 금이에요, 금. 발리게타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살 때, 이렇게 크라슐라, 발리게타, 플라티필라, 렉스. 렉스예요, 렉스. 그리고 저쪽에 하나 더 보여드릴까? 이쪽에 가면 얘 꽃이 코틸레돈 스테곤. 얘가 보면은 지금 이쪽이 그 해가 잘안 드는 곳이라 그런데 잎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들어요. 지금 이제 물들기 좀 시작하네요. 근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고 이쪽에는 좀 폈나? 요꽃 색깔이 좀 특이하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예쁘죠? 이렇게 블랙 프린스도 꽃대 올라오고. 아, 얘는 오늘 또 꽃폈네. 이렇게 꽃 계속 피고 있어요. 아, 흰공장 꽃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낮에 펴가지고 이렇게 다 꽃이 져가지고 뭐 보여드릴 시간이 없네요. 꽃봉오리만 보셔요. 카랑코에도 꽃 폈고. 누브라, 크라슐라 누브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꽃 핀 애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불타는 불금 되셔요. 주말에도 편안하게 휴식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